안녕하십니까, 문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입니다. 이섭님도 자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네, 저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말을 잘 듣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주위에서는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힘든 장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해답과 팁을 주실 분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가족회복연구원의 김경욱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를 응원할 수 있는 튼튼한 가정의 울타리를 어떻게 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응원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온 김경욱 원장입니다. 제가요, 우리 아들을 키우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상담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가족 회복을 위해서 상담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해지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정말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예쁜 아이들이 막 어디 가도 막 자랑하고 싶고 어디 가도 막 사람들한테 우리 애 이런 애예요, 우리 애 좀 봐주세요 하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초등학교 가고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은 점점 더 걱정이 많아져요. 잔소리거리가 생기고 화낼거리도 생기고 도대체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점점 부모님의 뜻과 멀어지는 걸까요? 그럼 부모님들의 걱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걱정과 자녀와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 가정의 울타리를 바로 세우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점점 문제가 많아지는데 제가 상담 현장에서도 보면은 상담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심각한 문제들이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요. 더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갈등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와 같이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녀와 나와의 문제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데요, 제가 요즘 엄마들을 보면요, 엄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 엄마들을 보면서 오히려 양육하는 걸 배워요. 이 엄마들의 정보력은요, 정말 탁월합니다. 특히 맘카페 아시죠? 맘카페에서 올라오는 그 정보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그 정보력을 따라가자니 어머님들은 다 못 따라가요. 그 정보력 뿐만이 아니라 옆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 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 그리고 저 아이가 크는 모습을 비교했을 때 내 아이한테 해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엄마들 마음이 급합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예쁘고 착했던 애들한테 이제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아이는 아니 엄마가 항상 나를 예쁘다 잘한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 엄마가 잔소리가 시작돼요. 그리고 압력이 시작이 돼요. 아니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왔는데 좋은 대학교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이 옳겠지 하고 열심히 따라가 봐요. 그런데 한참 따라가다 보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하고 얘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이 아이 있잖아요. 엎드려 있는 이 아이. 오늘이요, 이 친구가요, 학교 운동장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요, 드디어 처음으로 꼬리를 하고 집에 온 날이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집에 와서 엄마 나 꼬리 냈어요 하려는 순간에 엄마는 아이를 딱 맞아들이면서 하는 말이 너 왜? 학원 시간 늦었잖아. 오늘 학원 시간 어떻게 하고 지금 뻘뻘 흘리면서 어디서 놀다 오는 거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기분 좋게 엄마한테 자랑하러 오는 그 기쁜 마음이 순식간에 머리가 하얘져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멍해집니다. 그리고 엄마는 계속해서 잔소리해요. 너 그래서 뭐가 되려고 그래? 넌 그래서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리고 부모들은 걱정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얘가 잘 따라주던 애인데 한 번씩 이런단 말이야? 엄마들 너무 걱정을 하죠. 이 아이는 엄마는 날 이제 사랑하지 않나 봐. 나 미워하나 봐. 내가 싫은가 봐. 내가 잘못된 아이인가 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하면은 안 되는 건가 봐. 내가 좋아하는 거는 잘못된 건가 봐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춘기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참다 참다 한번 폭발을 해요. 그럼 엄마가 움찔해요. 아, 얘가 드디어 사춘기 시작됐나?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내가 한번 소리 꽥 질렀더니 엄마가 움찔하거든요. 그래. 한 번 더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아이의 반항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부모들은 아, 얘가 드디어 사춘기가 시작됐나 보다. 어떻게 하나 속으로만 걱정하고요. 사람들에게는 아, 우리 애가 이제 사춘기 시작됐나 봐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제 얘 사춘기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속으로는 걱정해요. 얘가 과연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될까?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적응할까? 이런 걱정을 속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 어떡해요? 이 아이는 머리가 하얘진 아이,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마냥 걱정하고 있는 이 엄마, 이 두 사람의 세상이 다른 세상이잖아요.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 세상이 다른 세상, 이 엄마와 이 자녀의 이 간극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제가 같이 생각해 볼게요. 그것은 바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울타리는요, 이렇게 가정에 규칙을 정하기도 하고요. 외부와 이 안의 관계를, 그러니까는 바깥 세상과 이 안의 세상을 좀 분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바깥에서 막 정신없이 놀고 집에 왔을 때 이 안에서의 또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의 울타리가 어떤 울타리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여기 보면 A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 A라는 울타리는 어때요? 소의 몸에 딱 맞지요. 그래서 이 소가 그냥 여기서 먹이를 주는 대로 받아먹기만 하면 되고요. 이 소는 이 소를 키우는 사람이 마음껏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B의 울타리는요. 여기 있는 말이 자기가 알아서 또 먹어요. 찾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울타리가 넓다 보니까 자기가 놀고 싶으면 놀기도 하고요. 먹고 싶으면 먹기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울타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엄마의 기준 그리고 엄마의 양육 태도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A 울타리는요. 내 말만 들으면 돼. 엄마 말만 들으면 돼. 엄마 말만 들으면 실수하지 않아. 성공할 거야. 그리고 엄마가 제시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우다가 화들짝 놀라서 상담을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우리 아들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알아요? 진짜 그 당시에는 맘카페도 없었는데, 우리 아들 33살이거든요. 그 당시에 맘카페가 어딨어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정말 열심히 아들을 키워서요. 초등학교 4학년 아니고 얘가 6살서부터요. 제가 학원을 5군데 보냈어요. 바둑 학원을 포함해서 5군데 보내고요. 근데 얘는 너무 영특하고 착한 거야. 엄마 말 너무 잘 들어.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역시 아들을 잘 낳고 내가 잘 키운 것 같아. 신이 났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요. 얘를 아, 이렇게 똑똑한 애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아이한테요. 전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철을 타고 45분을 가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가 45분을 타고 전철을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얘가 너무 답답했나 봐요. 엄마 나 너무 가는 게 힘들어서 전철역 하나하나 다 외우면서 가서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얘가 현관문 앞에 딱 나서서 현관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문 닫고 바깥에서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정말 가기 싫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가기 싫다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싫다 소리 해본 적 없고요. 반항한 적 없어요. 근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그때는 제가 하얘졌어요. 이게 뭐지? 얘가 이 정도로 싫다면 보내지 말아야겠다 싶고 저는 멈췄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저의 모습을 보고 정말 경악을 했어요. 거실에 앉아있는데 우리 아들 방에 문이 이렇게 빼꼼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제가 쳐다보고 있고요. 우리 아들은 책상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책은 들고 있는데 이렇게 제 눈치를 보다가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저를 봤어요. 제가요, 형사였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형사였더라고요. 그 아들은 거기 앉아있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책을 들고 엄마가 이걸 좋아하니까 거기 앉아있었어요. 거실에 가족들하고 같이 놀고 싶고 테레비도 같이 보고 싶은데 엄마가 이게 옳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게 좋다고 하니까 거기 앉아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내가 너무 한심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진짜로 그때부터 상담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 그때 저를 가르쳐 온 호주의 강사님한테 질문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마저마하게 반항을 한다.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요. 니네 아들 잘 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저분이 호주에서 왔으니까 저러지.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아. 안 믿었어요. 근데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보니까요. 우리 아들이 맞더라고요. 이 아이는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의 색깔을 드러냈던 거예요. 이 소울타리에 있는 아이는요.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부딪히니까. 그래서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어느 날 조금 드러냈는데 제가 눈치 차려준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러면서 제가 좀 뒤로 빠졌어요. 뒤로 물러났어요. 그랬더니 애가 잘 컸을까요? 중학교 2학년 때요. 그 당시에는 그 왕따 이 문제가 사회에서 처음 들어오기 시작할 때라서 왕따 문제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요즘은 많이 만연화돼 있지만 그 당시에 너무 큰 이슈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얘가 왕따 행위자, 가해자로 몰렸었어요. 이 넓은 울타리로 제가 보냈는데 얘는 이렇게 살고 있어.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좁은 울타리로 옮겨야 될까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틀린 거지. 그렇게 해서 네가 어떻게 살려고 그래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미 넓은 울타리로 아이를 보냈기 때문에 믿었어요. 네가 지금 이 순간에 중학교 2학년 이 순간은 네 인생이나 네 인격이 결정된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했을 때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일 거고 그리고 네가 그 친구한테 괴롭혔을 때 네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야.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기다려줬어요. 아들을. 그리고 아들이요. 이게 막 드러나니까 솔직히 억울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얘가 드러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 전학시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전학을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니야. 지금 네가 이 문제를 터뜨렸으니까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하고 이 문제를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학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생각하고 이 아이가 다시 그 문제를 이겨나는 것을 한번 기다렸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확장한다는 것은 부모의 기준과 부모의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인격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인격과 자기의 생각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 부모들이 견디기는 어려워요. 불안하기만 해요. 그렇지만 이 불안함을 잠시 내려놓으면요. 우리 아이들의 기특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해요. 한 가지 예를 더 드려볼게요. 한 가지 사례를. 어떤 엄마가 아기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한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2학년짜리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 아이 게임하는 거 같이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게임 너무 싫대요. 그런데 그냥
가서 그럼 옆에라도 앉아 있어라. 그랬더니 엄마가 제 말을 듣고 아예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었더니 애가 뭐 처음에 쭈삣쭈삣 하더니 엄마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리고 막 친구랑 이렇게 소통하는 걸 보고 그 친구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엄마가 날 감시하러 온 게 아니라 같이 소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가 소통하기 시작해요. 게임할 때 방문을 꼭 닫고 있던 아이가 이제 방문을 열어요. 그리고 엄마랑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는요, 이 엄마가 그 다음 주에 일주일 만에 이제 상담하러 이렇게 저 오려고 엄마 오늘 상담하러 갔다 올 거야 이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요, 엄마 나 게임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이제 체력을 내요. 내가 원하는 책을 꺼내달라 그래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요, 자유를 주었을 때 자기 욕구를 마음껏 해소를 해요. 그리고 그 욕구가 해소가 되면 비로소 부모들이 원하는 삶,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찾게 된답니다. 네, 이 울타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성향, 자녀들이 타고난 그 기질, 개성, 이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삐 같은 울타리, 확장된 울타리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은 그러면 이 울타리의 모양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라는 울타리 한번 보세요. 그리고 B라는 울타리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울타리가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어떤 울타리를 치고 싶으세요? 저는요, 이 A같이 단단한 울타리, 그리고 B같이 예쁜 울타리 두 가지 다 저는 다 찬성합니다. 울타리는 어떻게 칠 것이냐? 이 울타리의 기준은요, 우리 가족이 어떤 환경에서 살게 할 것인가 하는 부모들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부모들은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아빠와 엄마가 나는 우리 애들 이런 환경에서 키울 거야. 엄마는 나는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데 이 두 가지가 양립이 되면 아이들은 어디에 춤을 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A 울타리, B 울타리 어떤 곳에서 키울 것인지 잘 합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냥 공립학교에서 키울 거야. 어떤 부모님은요, 우리 아이는 대안학교에서 키운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은요, 무조건 사립학교, 외국인 학교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요. 저는 어떤 기준이라도 부모가 합의된 기준이라면 그 울타리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규칙은 자녀들과 함께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이 우리 울타리 안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같이 정해요. 근데 해야 될 것 할 때는 부모의 욕구만 잔뜩 들어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아빠의 기준이 잔뜩 들어가면 이거는 회의가 아니겠죠. 자녀들도 자기네 욕구를 실컷 얘기해야 되고요. 자기네들이 바람을 실컷 얘기해야 돼요. 얘기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해서 우리 자녀들의 의견과 부모들의 의견을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규칙을 정해요. 규칙을 정해놓으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어도 그 규칙을 이행을 해야 되겠죠. 아이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했어? 저거 했어? 할 필요가 없겠죠. 정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진짜 규칙대로 정하나요? 우리 부모님들 얘기 들으면 저희 다 해봤어요. 근데 애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그 규칙 어떻게 정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모님 그래요. 아니, 제가요, 너 게임 하루에 3시간씩 해? 이랬더니 애가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4시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약속 안 지켜? 이렇게 따진대요. 제가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요, 약속한 게 아니라 엄마가 명령한 거고요. 아이는 그냥 대답만 한 거예요. 동의한 게 아니에요. 규칙은 동의를 했을 때 책임이 지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마음대로 정하고 엄마가 마음대로 규칙을 이렇게 통보한 거잖아요. 근데 왜 아이는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냐고요. 아니죠. 그 아이의 인격도 있고 생각도 있는 거를 존중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애처럼 기특한 생각도 나온다니까요. 우리 애가 이렇게 기특한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을 발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번 아이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학교에서 일찍 왔는데 게임 원래 2시간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딱 30분만 늘려주면 안 돼요? 이래요. 근데 엄마가 봤을 때 30분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늘려줄까? 뭐 내가 착한 마음으로 늘려줄까도 하는데요. 저는 반대합니다. 규칙을요 지켜내는 게 엄마의 의지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우리 2시간 하는 걸 우리끼리 약속했잖아. 오늘도 그래도 2시간 한번 지켜봐. 그리고 한 달 뒤까지 해보고 나서 그때가 또다시 논의하자. 아이들한테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안을 하고요. 지켜내는 것을 칭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하세요 아직도? 네. 제 생각에 아직도 불안하시다면 자기의 불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볼 일이고요. 그 불안을 다시 이 규칙 속에 한번 아이들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울타리를 넓게도 쳤고 또 어떤 울타리를 쳤는지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문을 달아야 돼요. 자, 울타리에 문이 없다면 이건 감옥이잖아요. 네, 울타리에 문을 단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외부 세계와 안의 세계를 분리했는데 그래도 통로가 생겨야죠. 우리 아이들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거, 우리 가족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그 울타리 안에서 정말 해야 되는 거 하나가 더 있다면요. 어떤 거냐면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형제, 자매지간에 쿵탕쿵탕 해보는 거예요. 아웅다웅 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요. 쿵탕쿵탕 아웅다웅 하면서요. 동생이 형한테 도발도 해보고 그리고 형이 동생도 눌러도 보고 그리고 형이 동생을 제압도 해보고 동생한테 져보기도 해요. 형은 동생도 이겨보기도 하고 아니 동생은 형을 이겨보기도 하고 또 져보기도 해요. 이러면서 억울함도 배우고요. 그리고 또 좌절감도 맛보고요. 성공감도 맛보고 성취감도 맛봐요.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맛봐요. 가족 안에서 형제지간에 쿵쾅쿵쾅 할 때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야 시끄러워. 제발 좀 조용히 해. 제발 좀 싸우지 마.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좀 그것도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형제지간에 남매간에 자매간에 막 쿵쾅쿵쾅 할 때 좀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판사가 되지 마세요.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처음에 누가 시작했어? 너네 판사예요. 뭐라고? 네가 이렇게 했다고? 아니 그거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형사잖아. 부모는 형사가 되지 말고요. 판사도 되지 마세요.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엄마는 뭘 봐야 되냐면요.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나. 얘네들이 인격적으로 봤을 때 엄마가 도저히 참아주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는지 그걸 봐야 돼요. 도저히 참아주지 못하는 그 순간과 그리고 아까 아이가 엄마 30분만 이런 하는 거요. 그건 울타리를 부수는 행위도 되고요. 울타리를 뛰어넘는 행위도 되거든요. 이 울타리를 지켜내는 거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버텨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이 아이는 안전하게 도발해봤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봐서 내가 득이 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 동생을 제압을 해봤더니 어린 동생 제압해봤자 내가 괜히 좀 찝찝해. 동생 잘 돌보는 게 부모님한테도 칭찬받고 나도 괜히 뿌듯해. 그러면서 서열, 위계 이런 걸 배웁니다. 그리고 힘의 원리도 배워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형제지간에 동맹을 맞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얻어내요. 형한테 형 나 내일 친구하고 이거 약속했는데 내일 내가 학원을 못 가거든. 엄마한테 얘기 좀 잘해주라. 그러면요, 형, 너 나한테 뭐 줄 건데? 내가 저번에 형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이러면서 형제지간에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얘기해줘요. 엄마, 있잖아, 제가 내일 친구 만나는데 내가 봐도 저 중요한 것 같아. 내일 하루만 학원 빼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또 형이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또 봐주거든요. 이 형제간에 동맹을 맺어서 부모님한테 자기의 그 욕구를 관철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어른한테 어떻게 관철시키는지 그리고 같은 또래들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해야 될 노릇이에요. 그리고 문을 나설 때는요. 이 훈련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 이렇게 하면 저 친구가 기분이 나쁠 거야.
아, 요렇게 하면 친구들이 나를 막 따를 거야. 선생님한테는 아마, 아, 내가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공손하게 하면 좋아할 거야.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작은 사회를 경험한 아이들이 이 울타리 밖에 나가면서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이 문을 나갈 때 엄마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잘 갔다 와! 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서 잘 훈련한 우리 아이를 우리 가정의 대표 선수로 파송하는 문이에요. 축복하면서 파송하세요. 축복한다, 우리 아이, 잘 갔다 와라, 내 아들. 그러면서 이 아이는 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자기가 집에서 했던 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우리 가정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와, 쟤네 집에서 어떻게 배웠는데 저렇게 당당하니? 어, 쟤는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공손하니? 어떻게 저렇게 친구들하고도 잘 놀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에, 울타리에서, 아니, 저 문을 들어오는 아이한테는요, 잘 갔다 왔어? 엄마가 기다렸어? 이렇게 하면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들어오면서, 아, 내가 아까, 꼬리를 하나 시켰는데, 엄마한테 꼴 자랑해야지 하는 순간에 엄마가, 어,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 해주는 그곳이 문이에요. 엄마, 나 꼬리 내서, 오, 잘했다, 잘했다. 엄마, 나 오늘도 꼬리 못했어. 괜찮아. 내일 또 하면 되지. 뭐 다 꼴이 나냐? 수비도 있고 너 어시스트도 했을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의 역할이 그렇게 아이들이 나갈 때 축복해주고 들어올 때 환영해주는 건데 엄마가 혹시 아이들 오는 시간에 집에 없으면 어떡하죠? 저라면 그냥 그 시간에 통화해줄 것 같아요. 잘 갔다 왔니? 오늘 별일 없었니? 엄마가 집에 없어져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아이가 가정에 들어올 때 우리 가정에서 내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학교에서 막 열심히 하다가 너무 힘들어도 나 집에 가서 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막 싸우다가 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형한테도 잃을 거야 이렇게 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너무 힘들게 해 하는 것도 엄마한테 잃을 거야 하면서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역할이 하나 더 있는데 외부 세계에 사회의 자원과 정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사회의 정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회의 변화에 좀 유연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그래서 이 울타리로 말미암아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밖에 나가는 게 그러면 울타리를 좁혀야 되죠. 봄 되면 활짝 열어야 될 듯이 아이들한테 열어야 되죠. 이 문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울타리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이 문도 행복하고 따뜻하게 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들하고 잘 지낼 준비가 된 겁니다. 오늘 제가 한 얘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바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가정의 원칙을 세울 때는 자녀들과 같이 합의를 하세요. 그 합의할 때는 자녀의 인격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 축복하고 환영해 주세요. 저는 이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안 해본 거라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이럼에도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자기 불안이 높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불안은 저 같은 상담사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요. 이 불안이 내가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내가 인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불안을 딱 참고 아이들을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으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칭찬하세요. 당신은 이미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로 지내고 계신다는 증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팁 한 가지를 드리면요. 저의 마스터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단단한 울타리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오갈 수 있는 마스터키는요. 괜찮아 그리고 잘했어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호소를 할 때, 힘든 걸 호소를 할 때 괜찮아. 엄마 나 오늘 시험 문제 하나 틀려서 잘했어. 네가 노력한 거 잘한 거야. 괜찮아, 괜찮아.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괜찮아. 다음에 사이좋게 지내면 되잖아. 괜찮아. 엄마한테 얘기해 준 거 잘했어.
이 마스터키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도 정말 단단한 울타리, 행복한 울타리, 안전한 울타리로 세워가셔서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로 성공하는 가정 세우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예. 저 울었잖아요. 준비를 어느 때보다 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강연에 대한 준비를. 그죠? 네. 아, 글쎄요, 모르겠네. 하나하나 또 우리 뒷얘기들을 네. 우리 대담을 통해서 편안하게 나눠보시죠. 네. 네. 강연 내용에서 보면 그래도 가족 회복이라는 것을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게 내 아이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같은 부모로서 너무나 공감이 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남자친구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강의 내용 중에서 이 말씀을 적었거든요. 규칙을 지키는 것도 엄마의 의지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모는 다 맞아요. 규칙을 그래도 조금씩은 세워놓고 있지만 아이들에 의해서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못 지킬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모가 규칙을 좀 더 잘 의지 있게 지킬 수 있고 울타리를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제가 그 울타리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울타리를 잘 못 치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거수일투족 아이들한테 쫓아가면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게 기준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기준이 그때그때 바뀌니까 울타리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울타리가 정말 불안정한 거죠. 네. 그래서 엄마가 울타리를 지켜낸다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부부가 굉장히 논의가 필요해요. 부부가 논의가 필요해서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자 하는 논의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뭐 세부 규칙에 대해서는 좀 가족이 같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걔네들 얘기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울타리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부모가 정한 규칙이 좀 하드할 거죠. 그러면서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조금 더 넓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부모가 아 이런 게 좀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이를 바라봐야 되는데 부모의 기준이 생기니까 이렇게 아이랑 부모랑 이 적절한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마음카페 얘기한 것처럼 기억나죠. 그 마음카페 부모님들을 보면 이렇게 정말 정보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엄청 많죠. 그 정보에 내가 다 못 맞출 것 같은 불안함인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뒤떨어질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부족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또 옆집의 아이가 다른 일을 해요. 우리 애는 이거를 잘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준이 정확하게 없으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버텨내야 된다 한다는 게 외부 정보에서도 내가 치사한테 계속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쳐다봐야지 외부의 정보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인 아이인 걸 알았을 때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쯤에서 아주 조금 예리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서운데요? 아니,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정말 강연하신 거에서 제가 그 떠오른 궁금증인데요. 답변을 좀 해주실 거라고 믿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적으로 부모 교육 또 자녀 교육 가족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고 전문가로 알고 계셨는데 알고 있는데 요즘 한부모 가정이 있고 그렇죠. 한부모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분명히 부모의 동의하에 부모의 협의하에 이런 일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럼 한부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환경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새로운 대책이랄까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뭔가 허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한 지혜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리한 질문이시고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빠의 기준과 엄마의 기준이 달랐을 때 혼란이거든요. 그럼 부모가 한 분이 있으면 이분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애가 용돈을 많이 받고 싶어. 근데 아빠는 하드하고 엄마는 용돈을 애들 필요한 대로 주자는 주의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용돈 받을 때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죠. 근데
또 아빠는 애가 학원 가는 거에는 또 완 이렇게 아, 편안해. 어, 네. 엄마는 학원을 꼭 가야 돼. 그럼 얘가 학원을 빠지고 싶을 때 누구한테 가? 아빠한테 가죠. 아빠한테 가죠. 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규칙이 없어지죠. 그쵸. 자기가 원하는 쪽의 규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줄타기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는 펜스가 정말 없어요. 그래. 울타리가. 네. 나중에 네. 청소년들이 일탈하는 경우가 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한부모라 그러면 이 한부모의 기준이 정확하면 돼요. 예, 그래서 네. 아버지나 엄마나 네. 이분이 우리 가정은 이게 원칙이야 제안하고 네, 그럼 아이는 그걸 따르게 네. 하면 되는 네. 거고 지켜내게 아,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후련한 답변이네요. 아, 진짜? 아, 네. 어찌 보면 두 부모가 의견이 다를 때보다 네. 아이는 더 명쾌성은 있을 그럼요. 수 있겠다. 네, 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이 중요하고 네. 그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부모의 울타리를 보면 이거를 잘 그래도 잘 치는 부모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모님들에게는 원장님은 좀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네, 네. 싶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한테 밀착해서 통제하고 조종하는 분들이 네. 규칙을 세우는 걸 어려워해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신의 불안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자. 그리고 또 하나, 네, 또 하나, 그러니까 불안 먼저 얘기하면 불안이 뭔지 살핀다는 거는 내가 얘를 이렇게 통제를 네. 막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조정하고 네, 네.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엇이 불안하지? 이거 먼저 살펴서 아 얘가 지금 뭐 학원을 안 가서 그러나 아니면 얘가 사회 나가서 우리가 사실은 부모들의 목표가 아이들의 사회 나가서 안전하게 정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근데 사는 이 길게 보지 않고 요 앞에서 얘가 오늘 학원 시간 늦나 뭐 친구랑 어떻게 하나 뭐 숙제 했나 요거에만 살피니까 이 긴 걸 못 보거든요. 네. 긴 거를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불안이 지금 요 작은 거에 머물러 있는지 긴 거에 머물러 있는지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얘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체성이 필요하다 할 때 주체성을 키우는 거에 엄마가 포커스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불안의 문제라면 아이의 인생을 길게 보고 목표를 길게 잡는 거 이게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부모들이요 자녀한테 져요. 아이가 져요. 도발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엄마 30분만 이러면 내가 생각해도 30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또 그럴 때도 있어야지 싶어요. 그러니까. 네. 네네. 근데 규칙을 정할 때요. 그럴 때도 있어야지 될 만한 여력을 또 만들어줘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규칙을 뭐 일주일간 규칙을 잘 정했을 때는 네. 상을 주는데 네. 이 상을 네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네가 정하면 돼. 아, 이렇게 네네. 하면 되거든요. 그럼 좀 융통성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네네. 네. 그런데 아이한테 진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청소년 얘기하면서 네. 소리 한번 꽥 질렀더니 부모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한번 도발을 해봤는데 부모가 찔끔해. 근데 부모들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여기서 제재를 했을 때 얘가 더 삐뚤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더 삐뚤어질까 봐 걱정하고 밀리다 보면 얘는 진짜 삐뚤어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엄마가 여기서 제재를 했을 때 더 삐뚤어질까 봐 걱정한다는 건 우리 아이 못 믿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아이의 그런 성향? 네. 얘가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주지 못하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그러면 또 새로운 각도에 좀 환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울타리론으로 돌아가는 가겠지만 교육 전문가 또 가족 회복 전문가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촉법 소년에 대한 폐지도 있고 그런데 네. 저는 사실 어느 쪽 편에 아직 선언을 하고 손을 들은 건 아닌데 네. 정말 궁금한 게 우리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폐지가 맞는지 유지가 맞는지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어졌어요. 솔직히 네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러세요? 네네. 네. 제가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 아동 학대 가해 그러니까 행위자들 부모님들을 주로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아이들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굉장히 극한의 도발하는 친구. 뭐 부모님이 아이가 두려워서요. 베개 밑에 칼을 품고 잔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아이가 막 칼 가지고 엄마 죽이겠다고 막 이러면은 그 정도로. 네. 그러면 아빠가 경찰을 부르는데 경찰은 이렇게 거기서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정 문제니까. 네, 네. 아, 청소년이니까. 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에는 정보력이 너무 좋아서 자기네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약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자기네들 이렇게 제재를 해도 미래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아니까 얘네들이 도발을 하는데 지금 어른데 어른 수준으로 하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법으로 제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에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뭐 청소년 보호법이 1호에서 10호 처분이 있는데 그걸로도 일단은 해보자.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예, 좀 해보고. 거기에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펜스 얘기가 저는 그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부모가 아이가 우악했을 때 움찔하고 아이가 하루 외박했을 때, 외박했을 때 얘가 또 나갈까봐 절절매고, 그리고 또 이제 들어온 아이한테 막 맛있는 거 해주면서 어떻게 지냈어? 그럼 엄마 나 나간 게 집에서 나간 게 뭐 오히려 집이 좋아 이러면 얘가 다시는 안 나갈 것 같잖아. 그래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모의 생각을 따라주면 얘가 금세 다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는 또 다시 얘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아 내가 하루 나갔다 와도 부모는 나한테 뭐 절절매네. 이틀 일주일 가다 보면 촉법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펜스를 뒤늦게 치는 것보다 어렸을부터 이렇게 쳐줘야 돼요. 예, 30분 그 밀리는 게 이렇게 큰 영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얘기가 길어지면 이렇게 이미 촉법이 벌어진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될 것이에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미 심한 일탈을 간 친구들은 또 그때는 또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를 제가 직접 다루고 있고 해결한 적도 있고 해결 못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해결하고 아이들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뭔가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말은 또 짠하네요. 나 포기해주지 않아서 고맙다 그러고요. 또 최근에 저 며칠 전에 이제 상담하면서 메시지를 엄마가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래는 거야. 엄마 다른 친구들 나 정도만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욕하고 포기하는데 엄마는 욕 안 해줘서 고맙고 자랑스러워. 그리고 엄마 나 포기해주지 않아서 고마워. 나 이제는 뭐 어떻게 살 거야 이러면서 엄마 사랑의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부모가 이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견디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칼 들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견디는 거야. 아빠는 난 진짜 얘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포기가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버텨낼 때는 정말 전문가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전문가 찾아서 같이 논의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힘을 기르고 이 펜스를 다시 이 무너진 펜스를 다시 쳐가는 거 같이 논의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를 찾으란 말이 좀 또 와닿네. 왜냐하면 프로 중에 개는 훌륭하다도 보면 사실 반려견 요즘 많이 키우지만 또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를 때 전문가가 좀 많이 해결하는 거를 봤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정 문제도 또 그런 탈선에 대한 자녀를 가진 가정 문제도 원장님 같은 어떤 분을 찾아서 상담을 받고 좀 조언을 받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혼자 끙끙 앓는다고 또 모성애적인 그 사랑만 베푼다고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원장님을 많이 좀 이 방송 이후에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 뭐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가족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가족 치료사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족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의지 혹은 아빠의 의지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같은 뜻이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막히지 않을까. 이제 아이가 일단 무언가 일탈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가자. 그럼 걔가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가족 치료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가족이 다 오면 가족 치료, 혼자 하면 개인 치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가요? 개인 치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나 너무 우울해. 그러면 나는 왜 우울하지? 그러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 왜 우울하지 하면서 자기의 우울한 그
뭐 패턴이나 네. 자기 내면의 어떤 역동을 네네. 찾아내는데요. 네. 가족이 내가 우울해 그러면 가족의 어떤 영향으로 우울해가 되는 거거든요. 오, 네. 그래서 가족 치료라는 거는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모빌로 설명해요. 모빌. 모빌. 예, 모빌을 이렇게 달아놓고 모빌에 하나를 딱 건드리면 모빌 전체가 막 움직이죠. 그쵸. 한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면 모빌 전체가 막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청소년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면 가족 전체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모빌을 멈추는 거를 아까 건드린 모빌을 딱 잡았다고 쳐요. 네. 가만히 잡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안에 있는 것들도 멈추겠죠. 네. 네네. 네. 그런데 이 건드린 모빌 말고 다른 모빌을 잡는다고 쳐봐요. 어때요? 그대로겠죠. 똑같죠. 네. 가족 치료는요, 관계 치료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관계 치료이기 때문에 가족이 전체 안 와도 됩니다. 네. 아, 그러네요. 혼자 오면, 그러니까 전체 오면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혼자 와도 이 사람이 가족 안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의 역동이 바뀌는 네. 거예요. 아까 엄마가 기준이 바뀌니까 네. 아이의 역동이 바뀌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아까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가 네. 좀 와닿는데 근데 울타리가 아까 뭐 또 갑자기 이제 펜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네, 펜스 울타리 뭐 같은 네, 말이죠. 근데 네. 펜스보다는 느낌적으로 이제 울타리가 울타리, 그러니까 네. 울타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울타리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느꼈던 건 따뜻한 포근함인데 아. 또 까딱 잘못하면 어떤 가둔다는 네,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네. 용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울타리를 특히 그런 기준과 원칙을 세웠다면 자녀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네. 저도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이제 그 자아가 발달할수록 되게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쉽게 했던 말이나 행동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때는 이렇게 말하고 왜 지금 이렇게 말하느냐. 그럴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서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원장님이 강조하듯이 단순히 어떤 시기가 아니라 꾸준히 뭔가 나의 마음이랄까 원칙이랄까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좋겠구나. 그게 결국 그 친구가 원칙 있는 부모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원장님한테 어쨌든 그 울타리론을 네. 포근함 쪽으로 그러니까 막 가둔다는 게 아니라 네. 나는 포근한 기준에서 시작됐다는 네. 거를 네.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 잘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네. 잠깐 네. 끼어들었고 네. 우리 이성님 네. 궁금하신 거 네. 아니 근데 이 울타리를 네. 치는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가족마다 모든 가정마다 그렇죠. 룰이라고 하는 거, 네. 우리 가정의 분위기? 맞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울타리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의 가족에서의 울타리와 또 지금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의 네, 네, 울타리는 네, 네. 또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문화가 다를 수 또 있죠. 더군다나 요즘 MZ세대 분들도 계시고 상담 치료를 하시면서 가족 상담을 하시다 보면 어떻게 좀 많이 바뀌었나요? 어떤 뭐 시류라고 네. 그래야 되나 분위기가 네. 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네, 네. 이렇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네. 시대의 변화를 느껴본 적이 있어요. 단어인데 두 가지 네. 단어인데 네. 어느 날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독방육아라는 얘기가 독방육아. 나와. 독방육아. 네. 지금 흔하게 혼자. 네, 네. 많이 쓰는 말이죠. 네, 네. 네. 독방육아라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방육아.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네. 외벌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것이 과거에는요. 외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맞벌이라는 얘기가 더 있었어요. 그렇죠. 맞벌이가 더 많이 맞벌이 예, 예. 용어죠. 그럼 맞벌이라는 용어가 있다 그러면은 네. 맞벌이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요. 네. 혼자 버는 사람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은 외벌이가 특별한 사람이고 맞벌이가 당연하니까 외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 독방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뭐 독방육아라는 단어라는 게 없었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기 어렵다는 단어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렇게 시대의 변화예요.
그것처럼 아까 이제 문을 설명하면서 사회의 변화랑 정보랑 이런 거에 우리가 좀 펜스를 넓히고 좁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MZ세대라서 얘네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을 저희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 이 엄마들이 외부 정보에 대해서 다 배워야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불가능하죠.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펜슬을, 그러니까 울타리. 울타리. 네, 울타리. 울타리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울타리를 칠 때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듣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정보 다 알 수도 없고 얘네들의 세계를 다 알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준을 제시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자랄 때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자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란 시대를 보면 내가 얘기할 때 내가 자랄 때는 하면서 옛날에는 이러거든요. 라떼는. 라떼는. 라떼는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그렇죠. 이렇게 할게요. 네. 그러면 옛날에 살아서 지금 산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를 보세요. 우리 아이는 지금이 얘가 나중에 우리만큼 컸을 때가 지금이 얘한테는 그렇죠. 어때요? 옛날이죠. 옛날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얘들한테 이 고려 때 쪽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귀 기울여 듣고 아 그러니? 한번 네가 한번 해봐. 도움이 되는 게 뭔지 보고 그리고 우리 부모는 얘가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저 정도는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저 정도는 가능한가. 친구들이랑 이제 뭐 인터넷으로 무슨 우리는 상상도 못한 어떤 동호회를 만들어서 이름도 저는 기억 못해요. 그 동호회를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부스 차려서 뭘 한대요. 근데 그 이름을 들었는데도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부모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인터넷상에서 만난 아이들과 뭐 어떻게 해서 부스를 차려서 무슨 행사를 한대 이거를 동의할 건가 말 것인가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 어떻게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를 얘기는 많이 하는데 뭐 정치사회 경제 실제로 그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이해하고 알려는 노력을 또 얼마나 했는지는 정말 저는 또 반문이 되네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소위 말하면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청소년들만 기준해도요. 학교도 많이 못 가고 어쨌든 학교라는 문화를 대부분 좋아한다고 인정했을 때 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또 어느 날은 오랬다 오지 말랬다 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선거 때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MZ세대들이 유감이 많으니까 하나의 집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기성세대를 되게 불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심리치료를 좀 하는 분인데 비슷한 영역이라고 보고 여쭤보고 싶은 건 너무 많아졌대요. 사회 상담이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말을 못해도 친구들이나 전문가한테는 또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속상하고 억울하다는 거죠. 이 친구들은. 모든 게. 왜 우리한테 코로나가 오고 왜 학교도 못 나가게 하고 취업은 안 되고 이게 뭐냐. 그리고 뭐 자연환경은 자꾸 깨진다고 하고 그럼 당신네들만 잘 살고 잘 먹고 우리는 이제 뭐냐. 피해에 대한 의식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한 심리 치료적인 이야기랄까? 뭐 위로라도 좋고요. 뭔가 조금 덕담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위로의 말이라도. 저는 이럴 때 하는 말 하나밖에 없어요. 사는 게 힘든 거야. 사는 거는 힘든 거야. 그리고 사는 게
우리가 행복을 추구는 하지만 네네. 사는 게 힘든 거야 밖에 할 말 없어요. 아. 이 힘든 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고 그 힘든 삶에 대해서 힘든 것만 보지 말고 아. 나를 즐겁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면서 힘든 거는 감수하고 사는 거야. 아. 우리가 아까 울타리에 규칙을 감수하고 살듯이 삶의 힘든 것들도 감수하고 사는 아. 거야. 이게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러니까 환경에 우리가 무조건 막 이거 왜 이래 하고 살면은 우울밖에 안 와요. 더 힘들다. 네네. 스트레스밖에 안 오고 그 환경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시기에 태어났는데 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안 해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어찌됐든 뭔가. 그건 네. 네. 그거는 당연히. 왜냐하면 너무 이 친구들이 힘들어하니까. 당연하고. 마지막 질문 저는... 우리 이섭님이 왜냐면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와가지고 예, 아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 보니까 아, 네. 마지막 질문을 좀 궁금한 거 막 있어가지고 아, 그럼 서면으로 했는데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상담 가족 치료 상담가로서 네, 많은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상담가로서 또 다른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싶은지 영향력. 앞으로의 계획이나 구상 계획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강연 잘 못해요. 강의를 잘 하시던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잘 못하고 나는 주업이 상담이다. 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네. 이렇게 그냥 골방에서 1대1 아주 그냥 예, 1대1로 네. 아니면 가족을 만나서 이제 뭐 정말 이렇게 그렇게만 접근을 했었는데 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 이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요거 네. 하나만 알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팀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면서 네. 상담을 하면서 네. 이렇게 가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런 데 나와서 네. 말하고 이럴 것 같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바람은 상담도 자주 하시고 또 많은 그런 분들한테 위로와 치료라고 하셨지만 치유도 네. 좀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런 자리에서 우리 강연을 통해서 네. 우리 보는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조금 더 넓은 이야기 꼭 들어야 될 이야기는 또 강연 때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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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한국가족회복연구원의 김경옥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